머리를 불편하시고 치매에 걸리시는 시아버님, 그리고 시부모님들을 모시며 오남매 김바라지에 매일매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며느리 현자, 방에서는 식구들이 모여 앉아 저녁을 기다리고 있는데, 할머니 시장하셨죠? 많이 드세요. 죄송해요 어머니, 쌀이 떨어져가지고. 쌀을 미리 사다 놔야지. 아버지가 왜 이렇게 행동이 무섭고 언제나 먼저 먹어볼까. 죄송해요. 괜찮다, 그냥 먹자구나. 잠깐 한번 자고 왔죠.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고 싶은 엄마의 마음을 잘 몰라주는 시어머니, 원망스러운 며느리 혼자, 모든 게 잘못하신 것 같은 아들 태반이는 부모님과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에 오늘 저녁도 안녕히 주무세요. 얼른 타려면 일주일은 더 기다려야 되는데,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살이 떨어져서. 대학생인 큰아들의 밑으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남매 학비를 오늘까지 내야 하는 상황.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이들 교육은 포기하고 싶지 않아 고민하고 있는 현자. 비어버린 쌀통을 들여다보고 한숨만 쉬고 있는데 갑자기 이웃 아주머니가 해준 말이 생각이 난다. 아, 여보엄마, 저기 순이네 삼촌네가 크게 가발 공장을 하는데 머리 카메라 사가지고 간대. 순이네 가서 머리만 잘라주면 바로 돈을 준다고 하더라고. 어, 맞다. 그래, 맞아. 아, 감사합니다. 자, 돈 여기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작게 잘하셨어요? 어머, 남자 같아요. 참 잘하고 몰라. 남자 머리처럼 짧아진 모습을 보며 흐느끼는 이 혼자. 그래, 입까지 머리카락이야 다시 기르면 되지. 뭐라 그래도 우리 오남매 공부시켜서 훌륭한 사람 만들고 말 거야. 오남매를 생각하며 자신을 위로하는 며느리 현자. 어머마, 어머마. 예, 어머니. 혹시 사람 말을 빠졌나? 행동이 느리냐? 아, 근데 오늘 아침부터 머리 뭘 쓰고 있냐? 이게 뭐야 또? 어, 이 사람이 왜 또 며느리 가지고 그래? 아유, 알았어. 얼른 가.
연락이나 하자고. 네, 가요. 오늘 아버님이랑 외출할 테니까 그동안 집안에 소문 내지 말고 열심히 해라. 네, 어머니. 오늘 일요일인데요. 어디에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친구하고 저녁식에 갔다. 네. 잘 다녀오세요. 잘 다녀와. 잘 다녀오세요. 집안일에 여전히 바쁜 착한 며느리. 몸이 불편하신 할아버님과 치매에 걸리신 할머님을 정성껏 돌보는 효자 태관이. 그때 초인종이 울리며 손님이 들어온다. 띵동띵동. 어머, 부모님 계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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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 근처 지나가다가, 앉으세요. 영어 학교 진학 문제 때문에 잠시 들렸어요. 상담 좀 드리려고요. 영어가, 어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랬어요. 공부를 잘해 전액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영호. 얼마 전 미국 유명한 대학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합격 통지서를 받았지만 학비외에 들어가는 의식주는 개인 부담이라 기뻐만 할 수는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여러모로 많이 도와주셨던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아, 영호야, 어서 와라. 안 그래도 미국 대학 학교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축하해. 아주 자랑스러워. 아주 좋은 기회야.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전액 장학금이라 너무 기쁘지만, 저 말고도 밑으로 동생이 4명이고요. 몸이 불편하신 어른들까지 모시고 사시는 부모님한테 제가 생활비를 도와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누구보다 영호의 마음을 잘 아는 선생님은 분명 모르시고 계실 부모님께 혹시나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그럼 잘 상담해보고 잘 상의해보시고 안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자식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찾아와도 부모로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괴롭기만 한 아들 부부. 네, 편지 왔어요. 여보, 다녀오셨어요? 예. 어떻게 잘 다녀오셨어요? 근데 이렇게 이런 편지가 왔어요. 한번 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도 나아지지 않는 살림으로는 도저히 오남매를 대학까지 가르칠 수가 없기에 늘 고민하던 며느리 혼자 어느 날 미국에 살고 계신 친척분에게서 이민 권유를 받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몇 년 전 이민 신청을 했었는데 오늘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허가 편지 받은 것을 남편에게 전하고 있다. 모든 얘기를 전해들은 아들 태관은 고민에 빠진다. 아유, 오늘 햇빛이 하루 종일 잘 빨래가 아주 잘 말랐구나. 어머님,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아들은 부모님께 미국 이민 허가 편지 받은 것과
왜 이민을 갔으면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미국? 그 뭔 나라에? 난 안 간다. 난 안 가. 한국 사람은 한국에 살아야지. 난 못 간다. 손남을 병행축이라 한다는데 왜 이 모양이요? 당신 가기 싫으면 여기 한 달 안만 있구려. 나는 미국 가서 금발을 좀 만나봐야겠어. 완강하게 반대하는 어머님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하는 아들 태관은 그때 밖에서 대화 내용을 다 들은 손자 여호가 들어온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우리 가요. 네? 미국 가요. 아니, 여보야, 이거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얘가 왜 이래? 왜 나서 이래? 저 다 알아요, 어머니. 어머니 제 학비 내시려고 머리 파신 거 다 알아요. 어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일평생 고생하셔서 만든 위치 우리 사람에 교육시키려고 다 파실 거예요? 어머니,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집안에서 애들 교육시킬 수 없잖아요. 아니, 얘가 어른들 앞에서 나가든지 나가! 아이고, 참네! 아버지, 우리 직군을 넓은 세상에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봐요. 네? 어렵게 얻은 기회를 제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미국은 제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우리 가서 다시 시작해봐요. 네? 어디 간다고? 태평양 건너 북한 간다고? 한평생 살아온 곳을 떠나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새로운 곳에 간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는 시아버지와 아들 태관.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손자 말대로 오남매를 대학까지 공부시킬 엄두가 나지 않는 아들 태관. 고민이 더 많아지는데 그때 시아버지가 아들을 부른다. 태관아, 가자! 미국으로 가자! 미국 가서 뭐 다시 시작해 보자구나! 예! 가요! 가요! 가자! 미국으로 가자! 우리 미국으로 갈게요! 이렇게 해서 가족들은 아벤터들임을 찾아 떠나고 넓은 세상에서 마음껏 꿈과 희망을 이루며 살았습니다.